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저번에 회전하는 공의 궤적에 관한 설명에 대해 올렸던 그 영상에 있었던 오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다시 제대로 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번에는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일단 여기 이렇게 뭐 절벽 같은 게 있고 여기서 공을 떨어뜨리면 그리고 이게 만약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던진다면 그러면 이 공을 반으로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 왼쪽에 있는 공기는 일단 공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공한테 상대적으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왼쪽한테는 이게 공이 회전하니까 이쪽 표면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니까 공기가 상대적으로 더 느리게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쪽 오른쪽을 보면 이게 그 시계 방향으로 돌니까 이쪽만 보면 그러면 이 공의 표면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기가 상대적으로 더 빨리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공기가 더 빨리 움직이면 그 공기의 기압이 낮아진다는 베르누이의 정리 때문에 이게 공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면 그 오른쪽에 기압이 낮아져서 공이 오른쪽으로 휘게 된다는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오류가 있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래가지고 더 찾아봤고 그리고 이제 그 오류를 고쳐보겠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돼야 하는 거냐면 공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저번에 한 것처럼 반으로 나눠가지고, 양쪽을 따로 생각해 보면 좀 쉽게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은, 공의 왼쪽 부분은 일단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마찰력 때문에 조금 더 느려지면서 조금 더 느려지고 그냥 쭉 올라가겠죠. 그리고 오른쪽의 공기는 마찰력 때문에 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이 공기가 올라가면서 휘게 되니까 더 빨리 움직이게 되잖아요. 더 빨리 움직이게 되니까 이 오른쪽에 기압이 더 낮아지는 겁니다. 공기가 더 빨리 움직이니까 베르누이 원리에 의해서 기압이 낮아지게 되고 따라서 공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공기가 왼쪽으로 휘어서 움직이게 되면서 왼쪽으로 힘을 주게 되니까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에 의해 이 공이 오른쪽으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쪽으로 밀니까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공이 오른쪽으로 또 방금 이두 번째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 또더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공기는 한 이쯤에 모이고 그리고 여기 공기도 이쯤에 모이니까 여기에 공기들이 집중돼 가지고 기압이 더 높아져서 이렇게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공이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공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공이 만약 저번에 제가 실수했을 때처럼 이 공이 만약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면 그랬다면 여기도 절벽이 있고 그랬다면 공이 절벽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부딪히게 되겠죠. 이렇게 공이 움직이게 되는 이 효과를 마그누스 효과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마그누스라는 사람이 대포 아래 궤적을 연구하다 발견하게 됐다는데 마그누스가 발견해서 마그누스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마그누스 효과에 대해서 쉽게 실험하는 방법이 있는데 마그누스 효과에 대해서 좀더딱 눈으로 보고 좀더 익힐 수 있는 그런 실험이 있는데
여기 어떤 평평한 테이블과 탁구공이 있습니다. 탁구공은 그냥 대조군이고요. 그냥 어떤 물체가 굴러서 떨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지에 대해 그런 실험입니다. 자, 탁구공을 떨어뜨리면 그냥 쭉 떨어졌죠. 그냥 좀 중력 때문에 가속하게 되면서 살짝 휘기도 했지만 어쨌든 쭉 앞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 원기둥, 밑면이 뚫려있는 종이 원기둥을 본다면 이거를 똑같이 떨어뜨리면 좀 신기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종이 원기둥이 살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른쪽으로 살짝 휘게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이렇게 종이 이 원기둥이 이렇게 구른다면 그러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겠죠. 근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여기에서 설명한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오른쪽으로 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돌면 이게 이렇게 굴러가면 이렇게 휘게 된 이렇게 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다시 수정해 가지고 마그누스 효과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오류가 생겼다는 댓글 달아주신 분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런 제가 만약 만든 영상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거 지적해주는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남겨주시면 저도 더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더 좋은 영상들도 더 만들 수 있게 되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